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오늘 시간은 22버전 새롭게 바뀐 헤어 부분을 좀 다뤄볼 건데요. 여기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여자 캐릭터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오브젝트를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은 캐릭터만 있고요. 여기 보시면 헤어는 폴리곤 모델링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재질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헤어로 보이는데, 헤어를 가리고 이 헤드를 선택해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미리 여기 헤어가 적용될 부분을 폴리곤 셀렉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시뮬레이트 헤어 오브젝트에서 애드 헤어 오브젝트를 꺼내겠습니다. 그럼 머리가 이제 산발이 돼가지고 빛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캐릭터 크기가 작고, 헤어의 디폴트 값이 여기 보시면 길이가 100cm라서 그래요. 그래서 한 5cm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5cm는 좀 짧긴 하죠. 단발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도 늘린 다음에 헤어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시뮬레이트 여기 헤어 에디트에 보시면 Set Initial State라고, 이 형태를 머리가 이제 유지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보기가 좋죠. 저 명령을 안 하면 기본 머리로 돌아가, 삐친 머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앞머리 간단하게 자를 건데, 여기 시뮬레이트 헤어 툴을 꺼내놓고선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가위로 이렇게 헤어를 잘라내면서 앞머리를 다듬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거 너무 많이 올렸다. 이런 작업을 하고,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앞머리 너무 올렸나요? 아이고.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지금 파고드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거 무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대로 헤어가 적용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렌더링을 걸어야 되는데, 이런 머리가 되네요.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 헤어 에디터 모드에 가시면 디스플레이 모드가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 폴리곤으로 변경시켜주면 아까보다는 좀더 디테일하게 보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정확하진 않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헤어 값에 카운트가 5만 개이기 때문에 5만 개가 다 보여지지가 않고 가이드 형태로 333개가 보여지는 거죠. 에디터에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헤어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라인의 색깔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헤어 폴리곤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렌더링을 굳이 걸지 않더라도, 아, 머리카락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걸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앞머리를 많이 잘라야 되겠네요. 자, 이게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옵션을 좀 볼게요. Accurate CPU Material이라는 게 이제 헤어의 컬러가 헤어 머티리얼에서 컬러 채널에 텍스처의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제대로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 루트 뿌리 부분에서 머리 끝까지 컬러 값이 검정에서 하얗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하얀 것만 보이는 거죠. 좀 무거운 작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라인으로 바꿔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Enhanced Pivot Shading이라고 그래서 옵션을 켜게 되면
아래쪽에 두 가지 속성 값이 활성화됩니다. 뷰포트 쉐이딩 스페큘러, 뷰포트 쉐이딩 앰비언트 오클루전 값이 적용이 돼서 제가 도움말을 잠깐 열어서 볼도록 할게요. 여기 도움말 있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컬러가 제대로 보인다는 거. 그리고 아래쪽에 스페큘러가 이쪽에 보시면은 머리 쪽 끝부분이 스페큘러가 적용이 된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 값이 높아질수록 앰비언트 오클루즈 값이 높아져서 어둡게 되는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능이 들어왔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라이트 강온을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변경하더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끝으로 여기 프리퍼런스에서 뷰포트 하드웨어에 있는 안티알리싱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 헤어에도 안티알리싱이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2버전에 새로 들어온 헤어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